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전복 세력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시려고 이곳 동화면세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집회 신고를 위해서 밤마다 묵묵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교권 장악, 언론 장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민주파리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펼쳤던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변함없이 이곳에서 무섭건 외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0세기에서 보아왔던 독재자들과의 직면에 또다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폴포트와 모택동, 김씨 3부자와 시진핑, 그리고 문재인. 그들 중 몇몇은 우상화 작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늘은 저의 모습보다 여기 스크린 화면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문재인 씨를 마치 북한 독재정권의 수령인 마냥 그를 우상화한 서적들이 다수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7년 5구 대선을 치르기도 전인 2017년 초반부터 우리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문재인 씨를 우러러보도록 이토록 우상화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표지는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교묘히 사용해서 친근감을 유도한 나름의 전략도 써먹었네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책 중에는 위와 같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김대중 편이 2013년 11월, 노무현 편이 2015년 4월에 출판됐는데 스페셜 문재인 편이 2017년 3월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선고를 받으신 3일 전에 출판이 되더니만 노무현, 김대중 스페셜 버전도 2017년 5구 대선 이후 2, 3주 뒤에 또다시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씨 편은 출판됐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리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좌파로만 편향되게 출판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바마 시진핑은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면하는 그야말로 조국 주체 사상, 친중, 사람 중심의 사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2018년의 서점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학부모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가라길 원하신다면 이념적 마약과 같은 위와 같은 책들은 자녀에게 선물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옳소! 다음은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나라 호남조선의 자랑스러운 혁명동지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노동신문 왼쪽에 보시면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 해서 김일성을 그들의 주체 혁명의 중심으로서 받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호남을 자랑스러운 혁명동지라 표현하며 대한민국 적화에 이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옳소! 2016년 3월 16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성함은 B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B를 탄핵한다. B는 퇴진하라. B를 처형하라. 탄핵
대상 B 정권 가다없자는 문구와 산송장인 B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며 저속하게 이를 데 없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문구를 참으로 많이도 써질러놨습니다. 무자비한 보복전의 첫 불세례를 B 역도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에 쏟아 부을 것이다. B 역적 패당이 어떻게 아우성치며 불타 없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누렁개의 뒤를 따라 황천길로 줄다름 치고 있다. 2016년 3월 26일 평양. 여러분,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누렁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이 명령을 내리기라도 한 듯 해당 기사가 나온 지 반년쯤 지난 무렵인 2016년 9월, 10월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소! 이것은 물론 좌파의 선동과 허위 조작으로 드러나 광우병과 같은 사기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옳소!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고 끝내 매수당한 8명만의 헌재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파면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애국자분들이 오늘날의 국가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신문 기사가 나온 뒤 그 반년 동안에요. 수많은 종북단체들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옳소! 과거의 민주파리 정권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할 때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가장한 반미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적통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 2008년 온 국민을 광우병으로 선동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반미적 촛불 집회, 북한 노동신문에서 드러낸 남조선에 대한 불세례는 결국엔 철저히 조직된 촛불 세력으로 우파 인사를 죄다 철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 대권에 도전한 이래로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화염에 휩싸이게 된 불의고리 재앙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구 플라스틱 재활용장 화재. 2018년 10월 9일 영암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연통에서 화재. 10월 7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고향 저유소 화재. 5월, 6월, 7월에 다섯 차례나 연이은 태양광 발전소 화재. 7월 16일 인천 합성수지 공장 폭발. 7월 8일 부산 강서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7월 5일 군산 한화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화재. 6월 15일 충남 보령 포장지 제조 고장 화재. 5월 24일 태안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화재. 4월 13일 인천 서구 화학공장 화재. 여러분, 공장 화재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외에도 검색창에 공장 화재로 검색해보시면 이슈화되지 않은 여러 공장들이 화재로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걸 여러분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주로 인명피해가 극히 적거나 없고 공장을 중심으로 화재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아저씨, 임종석 아저씨, 이것이 니들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북한으로 군량미보내서 인민군은 체력 단련시키고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군수물자 못 만들게 하거나 저유소에 기름 없애서 급유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훈련시키고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군수물자 못 만들게 하거나 저유소에 기름 없애서 급유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대통령이냐? 아니다. 니들이 대통령이냐고, 대통령이냐고 네가! 멋있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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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저 사진을 연출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단합해야 할 때입니다. 헛소리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청와대마저 점령한 국가 정복 세력을 일제